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휴가철이나 명절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뉴스가 있죠. 버려지는 동물, 즉 유기동물이 늘어난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유기동물은 일단 보호소로 갔다가 결국 병들거나 안락사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려동물도 생명입니다. 책임지지 못할 거면 입양하지 말고 한번 입양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천만 시대라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다섯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을 키운다는데요. 자, 그냥 동물이 아니죠. 가족입니다. 그런 가족이 오늘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때론 고속도로 휴게소에, 때론 맡겨두었던 호텔에, 그 장소 다양합니다. 그렇게 버려진 채 발견된 동물이 지난해 13만 5천여 마리. 이렇게 꾸준히 늘더니 또다시 역대 최대치 기록했습니다. 승용차 아래 잔뜩 겁먹은 채 웅크린 개 한 마리. 유기동물 단속반이 뜰 채로 포획합니다. 번듯한 이름 있었겠죠. 이젠 그냥 유기견입니다. 그렇게 보호소로 향하는데요.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 못한 그 동물이라고. 막 쬐깐할 때는 귀여워서 데려왔는데. 주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런 행운이 모두에겐 오지 않습니다. 절반 정도는 병들어서 혹은 안락사로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 유기동물,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많은 때 급증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요, 일단 여름 휴가철인 7, 8월에 한 번 껑충 뛰고요, 바로 추석이 포함된 9, 10월에 또 한 번 많아집니다. 지난해 추석에는 연휴 다음 날인 9월 16일 하루 동안에 8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보호소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동물들 버려질까 봐 명절이 두렵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곳이 보호소입니다. 전국에 280여 곳인데요. 2015년보다 7.5% 정도가 줄었습니다. 유기되는 동물 수는 늘고 있는데 보호소는 줄었습니다. 관리 안 되는 곳도 상당수입니다. 산길 끝에 허름한 막사가 나타납니다. 여긴 전북 완주군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인데요. 150마리나 되는 개들이 제대로 된 분리도 없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배설물도 쌓여 있고요. 이런 식으로 웬만하시면 하라니까 나는 이게 자주 생각하거든. 뛰어들게 같이 약간 물론 싸우고 있어. 자, 하지만 최근에는 전염병까지 크게 돌았다는데요. 마리당 12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완주군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락사보다는 자연사가 훨씬 많거든요. 여기 봉사자들에 의하면은 싸워서 물린 사고에 의해서 많이 죽는다고. 최근엔 코로나19 여파로 그나마 이런 보호소를 찾는 발길도 끊겼습니다. 덩달아 입양도 급감했는데요. 정부는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입양비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하면서 인식칩이나 또 중성화 수술비, 병원 치료비 등으로 20만 원 이상을 쓰게 되면은 10만 원을 지원하는 거죠. 내년부터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거는 열악한 보호소 환경을 개선하는 거라고 동물보호단체들이 지적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그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센터들을 개선해서 봉사자들도 받고. 무엇보다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고의로 버릴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또 몰래 버린다면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입양 전에 법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놓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분양이나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동물 관련 이야기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체험형 실내 동물원도 하나둘 문을 닫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 있던 동물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또 관리는 잘 되고 있을까요? 박민경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미에 주로 사는 카피바라의 등과 머리를 아이들이 연신 쓰다듬습니다. 원숭이한테는 길게 자른 당근을 먹이로 줍니다. 동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체험형 실내 동물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 뒤 남겨진 동물들은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실내 동물원에 가봤습니다. 문을 닫은 몇 개 지점에 동물을 모아
새로 개장을 준비 중인데 이곳 역시 동물들이 방치돼 있습니다. 환기도 안 되는 좁은 방에 층층이 우리를 쌓아놓고 동물 여러 마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청금방 앵무예요. 국제적 멸종위기 종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태로 물도 제대로 급수가 돼 있지 않은 사육장이 거의 대부분이고 문 닫은 곳의 동물들이 이동 과정에서 대부분 죽었다는 직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동물원 문을 닫으려면 지자체에 신고하고 보유 생물 관리 계획도 제출해야 하지만 이곳은 폐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홀한 동물 관리는 자칫 큰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체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 사람에서 또 동물에게도 병원체가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바로 팬데믹의 시초가 될 수가 있죠. 이 때문에 현재 등록제인 동물원 운영을 허가제로 바꿔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원 수적관법 개정안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전문가인 검사관이 가서 허가가 가능한지 이렇게 살펴보게 돼 있기 때문에 부실 관리나 또는 적절하지 않은 서식 환경에 대한 거나 동물 학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실내 동물원 문제는 동물 복지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